오늘 완연한 봄 기운을 즐기기 좋은 하루였습니다.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. 내일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고 정선은 아침엔 7도로 출발하겠지만 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.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다만 오늘 밤부터 서쪽 지역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, 전북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고요.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. 내일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한편 최근에 발생한 황사 일부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현재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1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. 낮이 되면 서울 26도, 대구 27도, 전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겠습니다. 기온은 점점 더 오를 텐데요. 휴일에 서울은 29도까지 올라서 봄 옷차림으론 덥게 느껴지겠습니다. 월요일 전국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.